첫 번째 치킨을 얻으러 모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섯 개 쪽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뽑아서 이 말을 멤버들한테 들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섞어 봤잖아요. 색깔이 다르네. 저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아니고 파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단어는 오! 행복해. 행복을 느끼게 하기 쉽지 않아요. 행복해? 그러면 지금 이 단어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일단 멤버들 뭐하고 있지? 레이븐? 레이븐에게 한번 행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종 이게 맞나? 그러니까 영주형 번호가 바뀐 이후에 즐겁게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 맞아, 맞아. 어제. 그러면 영주형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봤는데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아요. 영종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지? 지금 뭐 하는데? 집착하게 만드네. 그럼 집착하지 않고 권학이 형한테 전화를 걸겠습니다. 한 번 안 받는 거지. 뭐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잘 먹고 있습니다. 형! 저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맞지. 장난이고 권학이 형한테 한번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달님들이 되게 반가워. 형! 여보세요? 어, 왜? 형은 왜? 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응. 왜? 나 아저씨 V앱 중이야. 그럼 달님들한테 인사부터 해. 달님들한테 인사부터 해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왜 높아져? 아, 형 치킨 좋아하잖아. 아닌데? 양념 치킨 좋아하잖아. 왜? 그럼 그거 먹으면 어때? 그럼 먹으면 어떠냐고? 좋지. 좋아? 어. 그러면 맛있는 걸 먹고 무대를 하고 달님들을 보면 어때? 맛있는 거 먹고 무대를 하고 달님들을 보면 어떠냐고? 근데 먹고 무대하면 취해야 되나?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달님들도 보고 무대도 하고 노래도 듣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멤버들이랑 놀러도 가고 하면 어때? 멤버들이랑 놀러 간다고? 그걸 빼 그럼. 그렇지. 당연히 좋지. 왜? 뭐가 문제야? 너는 표현이 좋다는 거 하나밖에 없냐? 너 나한테 지금 뭐 들어야 되는 거지? 아 눈치가 너무 빨라 형. 내 머릿속에 정해진 답이 이렇게 있거든? 뭔데 말해봐. 이미 시간 끝났어. 끝났어? 1분인데 우리 지금 2분째 통화 중이야. 행복해 아니야?
난 형이 있어서 정말 응. 행복해. 맞아. 그렇군요. 아, 형이 성공을 했으면 우리 다 같이 치킨을 먹을 수 있었어. 아, 진짜? 응. 미리 말해줘야지, 그럼 나한테. 왜 미리 말하면 안 되지, 게임인데. 아니지, 미리 말해도 되지. 근데 원래 치킨 시키면 하면 안 좋아, 아니. 뭐라고? 가방에 실금이 있어야지. 그래, 그게 첫 번째 통화부터 이렇게 실패할 줄은 몰랐지. 아, 내가 나한테 처음 전화하는 거야? 형이 처음이었어. 뭐해? 달님들한테 인사해. 응? 달님들한테 인사해. 안녕. 달님들이랑 지금 브이앱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 달님들이랑 하고 있진 않아. 혼자 하고 있는데 달님들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어, 무슨 말이야? 달님들이 보고 있어. 아, 근데 거의 실패한 거야, 그러면? 그럼 빨리 사과 드려, 거기야. 왜 실패했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낼 수 있었잖아, 나한테. 아, 내가 제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도씨.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실패했어. 아, 달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다행히 핸드폰 그 전화 화면에 번호가 안 뜨고요. 이 바코드 번호 걱정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치킨에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바코드 번호는 없습니다, 여러분. 2019-0109 저 대리나이고요. 1998-0627 탄생일이고요. 2019-031 투문 탄생일입니다. 바코드랑 이미지를 또 원어스를 위해 직접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걱정 안 하세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눈치가 왜 이렇게 빨라, 다들. 그러면 좀 사랑스럽게 다음에 핑크색을 고를 것 같았지만 보라색을 한번 불러. 아, 김건학 너무 눈치가 빨라. 김건학 실망이야. 근데 이건 아셨죠, 여러분? 라임들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건 알긴 아나 봐요. 다음 제시어는 뭐야 이게? 여름에는 수박이지. 아, 이건 김건학한테 했어야 돼. 건학이 형이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형, 여름엔 뭐지? 하면 여름엔 수박이지 했을 텐데. 아, 아깝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안 받은 영주 형한테 맞아 해볼게요. 카톡이 왔어. 왜? 아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영정한테 전화해. 아마 VM을 하고 있는 걸 알긴 하지 않을까. 번호가 잘못됐나? 아닌데? 영종이 최근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 제가 저장된 게 두 개긴 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하시는데? 아니 왜 형이 받아?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 전화한 게 아니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끊었다 다시 걸어볼 테니까 한번 제대로 받아보세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분명 영정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권학이 형이 받아요. 같이 있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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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와, 변조가 하나도 안 돼요, 김영주씨. 네, 여보세요? 목소리 까지 마요. 네? 뭐라고요? 존댓말 하지 마. 네. 저
DSD라고 하는데 혹시 이건희씨 맞나요? 아, DJ 건희입니다 오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말이 너무 많아, 범주야. 어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축하합니다. 네? 뭐라고요?